안녕하세요. 저는 원주 미로시장의 총영몰에 있는 총총의 대표 권경숙입니다. 반갑습니다. 고등학교 때부터 취미가 바느질이었어요. 제가 원래 미술부여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가정 시간에 뭐할 때마다 너무 재밌고. 너무 재밌고 뭐든지 한 번에 쏙쏙 머리에 들어오고 막 도안이 머릿속에 그려지고. 완전 대학도 그쪽으로 가셨어요? 아니요.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사람이 밥벌이를 하려면 안정된 직장이 필요하다. 그래서 저 물리치료과 나왔어요. 어떻게 또 완전 반대 아니에요? 완전 반대인데 또 그쵸? 물리치료라는 게 손을 좀 많이 써요. 그게 수기치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근육에 어디가 아픈지 뭐 네. 이런 걸 손으로 찾아내야 될 때가 있어요. 네네. 제가 이제 물리치료사를 하면서 제 짬부님 그것도 되게 많이 봤는데 진짜 제가 엄청 연로족이었어요. 제가 월급 받으면 다 쓰고 모으지도 않고 인생은 한 번이지 막 이런 욜로 욜로. 그런 셈이었는데 이제 안 모아놓으니까 이제 인생에 굴곡이 생긴 거예요. 그래서 갑자기 돈도 많이 필요해지고 그래서 뭐 엄마한테 손도 빌리고 이러다가 이러다가 내 10년 후는 어떻게 되지?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내가 돈을 못 줄이겠는 거예요. 저는 아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돈을 더 벌어야겠다.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럼 내가 원래 잘하던 게 뭘까 생각해서 그럼 바느질을 한번 더 해볼까? 그래서 바느질을 다시 열심히 하게 됐어요. 되게 신기하다. 저는 똑같이 약간 그런 돈적인 현타가 왔을 때 네. 내가 회사에서 다시 일을 열심히 하자고 주말 출근을 미친 듯이 했는데 다시 좋아하시는 걸 찾은 거잖아요. 네, 투잡을 하려고. 투잡으로 시작하신 거예요, 그러면? 네, 돈을 더 많이 쓰기 위해서. 처음에는 투잡이었어요.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, 이 일을 하다가 다음 일로 넘어갈 때그 안정성을 보장받을 맞아. 수가 없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제 투잡이 제 월급에서 완전히 넘어가고 내가 이걸로 해도 괜찮겠다는 그 확신, 그 부모님도 너이 정도면 일 그만둬도 돼뭐 이럴 정도로 제가 그 전에 되게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거든요. 어떻게 보면 첫 부수입이라고 할수 있는 게 원주에 직접 프리마켓을 나가신 건데 네네. 그건 어떻게 찾으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? 그때 여기 이 시장에서 프리마켓이 원주에서 가장 크게 열렸어요. 내 친구가 놀러 가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딱 나왔는데 막 사람들 완전 축제 분위기 뭐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 다음에는 나도 한번 해볼까?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기회를 엿보다가 참여하게 됐습니다. 와, 그럼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아이디어스 알아보시고 이제 네. 거기서 또 하면서 그게 이제 정말 회사 월급을 부업이 아니라 부업만큼 벌기 시작한. 네. 그러니까 회사는 저는 10년 차때 그만뒀고요. 네네. 그리고 부업은 부업이. 1년도 안 돼서 그만뒀어요. 와, 그 확실히 진짜 좋아하고 잘하시는 거니까 그게 엄청 속도가 빨랐나 봐요. 그때 아마 그 고객의 니즈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런 바느질 하는 사람 중에 핸드메이드 브랜드 중에 저처럼 귀엽게 만드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회사에서만큼 벌 정도로 많이 버셨는데 그걸 계속 유지한 게 아니라 지금 이따가 이 영상 소스로 나가겠지만 여기가 네. 너무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공간이 생기신 거잖아요. 네네. 어떻게 하신 거예요? 소자본으로 창업을 했으니까 더 투자할 금액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대출을 알아보게 됐어요. 근데 이게 또뭐 대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뭐 이러니까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가서 제가 대출을 알아봐야 되는데 뭐 진짜 뭐 일을 알아야 일을 물어볼 수 있잖아. 맞아, 맞아. 근데 0인데 뭘 물어보겠어요. 그래서 그냥 소상공인 공단에 가서 쭈뼛쭈뼛 가가지고 저 대출하려고요. 그랬는데 고기분들은 진짜 소상공인을 위해서 일하시는 네. 분들이어가지고 갑자기 여기 앉아보세요. 이러는 거예요. 엄청 친절하게. 뭐가 그렇게 힘드시냐고 물어봐서 제가 뭐 이러이러한데 돈이 없다 막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 뭐 업태가 뭐고 뭐 언제부터 창업을 했고 이러고 쫙 봐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넣을 수 있는 최저금리의 대출이 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. 이걸 하려면 뭐뭐가 필요하고 뭐 어디 은행을 통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가지고 그걸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. 그래서 그걸로 대출을 받아서 다른 데다가 작업실을 차리고 그리고 조금 더 윤택하고 더 사업 규모가 커지게끔 지금의 사업체가 될수 있는 디딤돌 뭐 이런 걸 만들었다고. 엄청. 진짜 그냥 가서 쭈뼛쭈뼛거리면 와서 앉아보라 그래요. 여기에 처음 프리마켓에 참여를 하고 여기에 1차 청년몰 입점자들이 여기에서 자기네들끼리 뭐 이렇게 파는 부스를 했더라고요. 네네. 근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. 너무 너무 부럽고. 근데 그게 1차인 줄 몰랐어요. 청년몰 입점 예정자라 그래서
그럼 나는?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. 나도 막 이러면서. 근데 거기 갈 수가 없잖아요. 이미 입점 예정자들이 있으니까. 그래도 혹시 몰라서. 근데 이 시장에 옛날에 이제 그 도와주는 사업단이 따로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사업단에 무작정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저도 청년몰 들어가고 싶어요. 아 진짜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. 아 근데 진짜 대단하시다. 그런 용기가 있다는 게. 근데 저는 못했을 것 같아. 근데 또 그, 너무 하고 싶은 활동. 그분들도 청년몰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일로 와서 앉아봐. 뭐 어떤 걸 준비하시는데요? 이렇게 물어보시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1차가 있고 보통은 2차까지 안 뽑는데 여기는 넓어가지고 2차를 뽑을 거고 내년 언제쯤이 지원이니까 항상 어느 사이트를 유심히 지켜보라고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. 그 아직도 그 직원분이랑은 인스타로 좋아요를 항상 눌러주는 사이. 친한 사이가 그 사업을 하겠다고 딱 마음먹은 다음부터 순풍의 돛단배처럼 그냥 근데 약간 그렇게 알려주시는 분들도 진짜 너무 좋지만 네. 그거를 막 무서워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되게 탁 가시는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제가 좀 궁금하면 못 참는 타입이어가지고 알아보기보다는 먼저 그냥 확 찾아오는 타입이야. 아 근데 저도 이거 약간 비슷한 거 느끼는 게 그런 사람들이 다 나를 되게 무시하고 막 이럴 거라는 생각에 아무 그걸 못할 때가 있잖아요. 은행도 맞아요. 저는 그랬거든요. 네. 근데 정작 가면은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. 대출한다 그러면 VIP급으로 잘해주는 것 같아요. 맞아. 소상공인 다 알아보고 여기 창업할 때 제가 총 낸 금액이 700만 원인 거죠. 아 진짜요? 네. 와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에게 엄청 큰 돈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사실 창업이라고 네. 했을 때 7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해볼만한 네 그쵸 근데 여기가 지방이고 그리고 여기가 전통시장의 죽은 공간이고 그리고 여기는 원래 연세로 내고 그 보증금이 없는 곳이고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주셨고 그 청년몰에서 네, 60% 지원됐어요. 오,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. 저는 현실에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제가 창업을 한 뭐 계기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돈이 궁했던 것도 있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오전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싶지 않았어요. 그게 내 그 생체 리듬이랑 진짜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. 저는 학교 다니는 내내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고 출근하는 10년 내내 한 번도 아침에 안 힘들었던 적이 없었어요. 지금 저희 회사도 오전에는 근무를 안 해요. 아무도. 여기? 네네. 여기도 그리고 저희 매장도 작업실도 모두. 아 진짜요? 네네. 근데 이렇게 진짜 좋아하는 일로 창업하시고 되게 막 계속 잘 되고 계신 거잖아요. 그러면 진짜 기분이 어때요? 자존감이 진짜 올라가네요. 자존감이? 근데 좀 스트레스도 되게 많아요.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이걸 망하면 사람들이 거봐 너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되게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 여기가 이제 촘촘이라는 곳이잖아요. 네네. 그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? 촘촘하다의 어원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바느질을 촘촘히 해서 당신께 뭐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제가 맨 처음엔 다른 이름이었는데 여기 창업하면서 이걸 창업할 때 창업 아카데미처럼 또 무슨 스쿨 같은 걸로 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. 그 청년몰에서요? 네. 오 대박. 거기에서 이제 네임을 바꾸는 게 좋겠다 멘토님이 한 번에 딱 눈에 들어오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뭐 이래서 한 두 달 동안 진짜 엄청 고민해서 네, 이 이름을 정하게 됐어요. 그럼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? 맨 처음에는 청춘 퀼트였어요. 아 근데 이 발음도 되게 어렵고 맞아요. 근데 청춘이 훨씬 귀여운 거 같아요. 네. 이제 막 그게 진짜 청년물 이렇게 다 받으신 그런 것들이 다 4년 된 거예요? 네 맞아요. 와 그러면은 그런 걸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청춘만의 뭔가 차별 포인트 이런 게 있나요? 신념인 것 같아요. 제가 키링 중에 체리 키링이 있거든요. 네. 저기 보이시는 저 체리 키링인데 저 체리 키링을 제가 창업할 때 처음 만들었어요. 키링 제품 중에 최초로 나오는데 제가 나오게 된 이유가 그때쯤에 그 기억나세요? 엄청 폼폼이로 된 그 앙고라 폼폼이로 된 그 가방에 다 달고 다녔잖아요. 옛날에 유행해서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어디 동영상을 봤는데 앙고라 토끼를 죽기 전에 가죽을 벗겨야지 잘 벗겨진대요. 그래서 그거를 뭐 무슨 물에다 담가가지고 토끼를 죽이는 영상을 제가 본 거예요. 그 폼폼이 볼 때마다 저게 중국에서 왔겠지? 그럼 중국에서 왔으면 내가 어떻게 죽였는지를 모르겠지?
동물 복지는 이루어졌을까? 막 이런 생각이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는 동물성 제품은 쓰지 말아야겠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인데 얘를 가방에다 달고 다녔을 때 아무도 슬프지 않은 키링이라고 부제를 달았어요. 소름 돋았어. 진짜 멋있다. 네, 그래서 제 공방이 그때부터 비건 브랜드가 됐어요. 아, 진짜요? 네, 동물성 재료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아요. 그 털실에도 다 동물성 재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? 네,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안 쓰기 위해서 그럼 보통 코트 만드는 겨울 원단에는 무조건 우리 들어가는데 네. 우리 들어가면 다 동물성 재료인 거라서 네, 항상 요즘에도 이게 동대문에 원단 보러 갈 때마다 이렇게 원단 표시에 있는 성분표를 항상 봐요. 와, 그럼 약간 제일 뿌듯했을 때는 언제? 최근에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들어갔어요. 진짜요? 네. 진짜 대박. 너무 뿌듯해가지고. 근데 그거 아세요?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아무나 받아주는 데가 아니에요. 그게 막 입점하고 싶다고 입점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게 막 입점 서류를 내는 데도 없고. 그래서 제가 거기 입점하고 싶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알아봤는데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. 거기는 자기네들이 MD가 컨택을 해서 나한테 연락을 주기 전까지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, 제가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. 네네네. 근데 거기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요번에 진짜 조금 유명해졌는지 MD님이 저 와 대박이다. 입점했습니다. 완전. 여러분 카카오톡 선물하기 총총 검색해주세요. 바로 이따 검색해봐야지. 사장님처럼 뭔가 재능이 많은데 아직 다양한 기회를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? 저는 망설이지 말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요. 그 자기가 잘하는 게 분명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그렇지만 발을 다 담그시지 마시고 이렇게 반반 담가서 가능성을 재보고 이게 나한테 확실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이렇게 기관들의 지원을 확실히 알아보시고 하시면 소자본으로도 충분히 창업하실 수 있으세요. 망설이지 말라는 게 사장님이 딱 할 수 있는 최고의 그건 것 같아요. 네네. 망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도 창업할 수 있어요. 집 안에서도 저는 맞아. 창업을 여기서 한 게 아니고 집 안에서 창업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온 거니까 가능성을 먼저 보셔야죠. 여러분 지금 있는 취미가 10년, 20년 후에는 자기 직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소중한 나에게 아끼지 말고 좋아하는 걸 많이 배워두세요. 대한민국 청년상인 화이팅! 화이팅!